이사 오셨나 봐요? 예, 저는 옆집 살게 될 남나비라고 합니다. 나비요? 이름이 나비예요? 고양이 제가 봐드릴까요? 아줌마 어쩌다 거기 들어간 거예요? 너 정도면 우리 이정이 짝으로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. 보름달이 뜨면 운명의 남자를 만날 수 있다고 그랬는데. 얘가 암에 걸려 죽는다는 건가요? 길어야 몇 달 정도? 엄마처럼 또 연말을 그렇게 보내는 거 나 그렇게 못해. 이제 진짜 헤어지네. 얌마가 이정이한테 가보라고 그랬어. 이정이 많이 힘들다고. 그럼 도대체 얌마 안에 누가 들어있다는 건데? 진심으로 원하면